네, 오늘 또 메타버스 관련된 또 종목들의 또 상승력이 좀 보여지는데 선정하신 이유 좀 들어볼까요? 일단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사실 21년도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섹터 중에 있죠. 하나였고, 네. 그리고 메타버스가 올라간 이후에는 NFT 관련주들도 NFT. 하반기에 엄청난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 한 3개월가량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쳐가지고 주가 자체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일단 판단을 첫 번째로 했고요. 지금 사실 세계적으로 엔비디아 옴니버스라든지 뭐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 변경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 다양한 글로벌 대기업들이 메타버스에 발을 지금 담그고 있는 그렇죠. 실정이거든요. 네. 그러한 이유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성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CEO들 가운데서는 메타버스가 파괴적 성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발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가격 전략, 밑으로 많이 좀 빠져있는 메타버스 관련주를 좀 선정을 해왔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실질적으로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또 실적에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미래에 어떤 구현되는 것들이다 보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몇몇 종목들 좀 살펴볼까요? 일단 종목들 살펴보기에 앞서서 네. 제가 조금 더 메타버스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할 그러시죠. 건데요. 네. 일단은 게임 분야가 메타버스, NFT, 그리고 게임 분야 다 같이 연결점을 할수 있는 게 메타버스가 중간 지점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게임 분야가 NFT랑 연결할 수 있는 이유도 메타버스가 중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실제로 메타버스 회사를 하겠다, 메타버스 회사로 만들겠다라고 했던 기업들의 면면을 조금 살펴보면은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많았어요. 퍼블리싱 업체라든지 게임 엔진 관련된 업체라든지 게임 관련된 그러한 업체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액티비전의 블리자드 인수합병을 진행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게임이 메타버스다, 메타버스가 게임이다, 이렇게 해석을 좀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메타버스랑 게임이랑 연결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자산이 사유재산으로 인정이 되려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NFT거든요. NFT라는 것이 있어야지 사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을 이러한 모멘텀이 또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게임주 메타버스 NFT의 하나의 공동체적인 이러한 움직임. 메타버스가 올라가면 게임주 올라가고, 게임주 올라가면 NFT까지도 반응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 중심에는 메타버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가 오늘 가져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콘텐츠 확장성이 눈에 띈다라는 것이죠. 유저들의 트래픽에 기반해서 앞으로는 광고 수익도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기술력이 엄청나게 받쳐지진 못하지만 이후에 이런 기술력이 바탕이 됐을 때 이러한 게임 속에서도 메타버스 세계관 안에서도 경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지금 필리핀 같은 저임금 국가에서는 사실 이러한 메타버스 게임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한달 근로소득보다 게임을 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번다라는 것이죠. 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신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를 참고하시면 또 재밌을 것 같고요.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뭐 지난해 상장 이후에 또 많이 급등했던 맥스도 그렇고 몇몇 종목이 있죠? 한 두세 개 종목만 좀 짚어주시죠. 일단 뭐 맥스트 그리고 셀바스, 자이언트 스텝 다양한 종목들이 사실 있는데요. 네. 이러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기술 조정이나 뭐 가격 조정, 기술적으로 조정이 많이 받아온 상태라는 것이죠. 일단 자이언트 스텝을 살펴보시면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연말부터 이루어진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맥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부 종목들, 맥스트는 지금 바닥권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포인트를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메타버스 한 섹터로 묶이는 종목들, 뭐 맥스트가 됐던 자이언트 스텝이 됐던 뭐 덱스터가 됐던 이러한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최근에 좀 주가 좀 상승할 때 보니까 외국인이나 기관 좀 수급이 들어오면 이렇게 또 오르고 했네요. 수급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좀 주목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일단 셀바스 AI라는 종목으로 오늘 꼽아왔습니다. 네.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이나 AI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는 그렇죠. 모멘텀이 있다라는 네.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NFT랑도 관련성이 꽤나 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가 메타버스 하나로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종목군들과 엮일 수 있다라 이러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음성지능 요 기술력이 엄청 대단하거든요. 네. 사실 메타버스의 지금 핵심으로 자리를 매김하려면은 중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키보드를 쳐가지고 채팅으로 소통을 했다면 네. 이제는 나의 목소리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듣고 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지점에서 기술력과 충분한 뭐 레퍼런스라든지 기술력 확실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미국인이 미국말로 말을 했을 때 우리 한국어로 들리게 할 수 있게끔 이러한 AI 기술까지 결합이 된다면은 향후 매출 성장력은 엄청나게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실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메타버스 네. 관련 주설 사실 실적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잘 안 나오고 있는 실정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은 셀바스 AI는 흑자 전환에 일단 성공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동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금융권 콜센터라든지 대리운전 그리고 퀵서비스 이러한 분야에서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고 AI 조서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의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할 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는 검찰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확대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여기에 이제 강점으로 또 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매출이랑 영업이익인데 실질적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잡히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셀바스 AI 최근에 기관의 수급도 좀 양호해 보이고요. 자,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할까요? 네, 매매 전략을 좀 살펴보실 건데요.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 대비해서 어쨌든 매출액 영업이익 잡힌다는 부분 이거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꿈틀거리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수 단가 자체를 이제 9,300원 이하 이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목표가 자체는 11,500원. 일단 1차 목표가 11,500원으로 제시는 드리는데 저는 추후에 2배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한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좀 엄청 낮게 잡겠습니다. 7,400원 부근 잡으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지난해 3월에 비해서 가격 뭐 거의 뭐 200% 넘게 오른 지금 종목인데요. 자 일단은 지금 오늘 가격 9,460원 선이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 이보다 조금 빠졌을 때 접근하시길 바라고요. 목표가는 뭐 11,500원 제시해 주셨지만 그래도 한 두 배 정도를 기대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셀바스 AI입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테만 이슈 오늘 맥머니의 전병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